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에서는 레이블상 구세계처럼 어떤 규정이 있지가 않아요. 자, 얘를 리제르바라든지 그랑 리제르바라든지 하려면 어느 정도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조금 더 편안해요. 그래서 뭐 그랑 리제르바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꼭 와인에 그 품질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와인은 특히나 이 지역 아펠레이션을 아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캘리포니아에서 어디는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피노누아로 유명한 것은 아까 맛있다고 말씀하셨던 몬테레이, 네 그런 곳에서 그리고 소노마 되게 시원한 그런 곳에서 잘 나오고 그리고 까베레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북부 오레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나오고 나파에서 물론 유명하고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시는 것처럼 그 AVA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그런 거는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와인을 만든 사람이 아 나는 고급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지만 우리가 내추럴 와인하고 똑같이 규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내추럴 와인이야 라고 하지만 너 이거 내추럴 와인 아닌데 왜 내추럴 와인이라고 했어? 라고 규제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미국 와인에서는 그런 법적인 정의가 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2부부터는 재밌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해봤더니 재미가 없는 것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희가 지역을 알아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우선, 왜냐면 저 되게, 세계지리 엄청 싫어했거든요. 외우기만 해야 되고. 네, 세계사. 차라리 역사는 뭔가, 아, 이야기를 알면, 나 재밌다 이러는데, 세계지리는, 지도 보고 막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 뭘 알고 계시면 되시냐면, 자, 우리가 오늘 마셨던 와인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만 한번 알고 가시게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보고 쭉쭉쭉 보시면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는 중부, 북부, 남부가 다 와인이 엄청 잘 나오지만, 특히나 노스 코스트가 엄청 유명해요. 자, 북부 해안 지방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제가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나파는 캘리포니아에 어디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냐면, 네, 북부예요. 자, 그래서 북부는 그 북부 지방에서도 특히 나파가 약간 풍요로운 북부의 그 말을 따온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안 가까이 있으면서도 풍요로워. 그렇다는 거는 되게 그 일조량도 그렇고, 기후도 마일드하다는 뜻이겠고, 토양도 비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센트럴 쪽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지역은 몬테레이와 산타바바라예요. 자, 그럼 몬테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은 몬테레이가 해류에 가까이 있는데도 또 중요한 게 몬테레이 옆에 되게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을 따라서 와이너리들이 형성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산맥이 있는 경우에는 저녁에 되게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가 있게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기 때문에 해안에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자, 센트럴 코스트에는 그 지역을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 지방에서는 딱히 기억하실 게 없으세요. 왜냐면 오늘 와인들 준비한 게 없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나파와 소노마. 소노마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나파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에서는 산타바바라 그리고 워싱턴 이쪽 알아두시면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나파를 얘기했을 때 자, 북부 원주민 언어로 풍요의 땅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판매액에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단 얘기는 아까 볼륨적으로가 아니라 판매 액수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어떤 와인이 데일리크 와인이 많이 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프리미엄 와인들이 많이 생산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일교차로 인해서 매우 맛있는
와인이 생산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나파에서도 러더포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크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 스태그립은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아까 파리의 심판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그쪽.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M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 쟤는 산지가 있구나. 그쵸? 해안에 있으면서도 산맥이 있어서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나파와 알아두어야 되실 것은 소노마인데, 자, 소노마에서도 중요한 것은 1970년도부터 와인이 급생산했고 420개의 와인 생산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전역에서 거의 한 2천여 개의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0여 개의 와인 생산자라고 하면 거의 5분의 1인가요? 4분의 1인가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밸류적으로도 그렇고 볼륨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많은 와인을 생산한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노스코스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나파는 저희가 나파밸리 해서 컬트 와인은 거의 나파밸리 쪽에서, 그래서 까베레 소비뇽이 매우 유명해요, 북부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부 중에서도 소노마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피노누아가 유명해요. 자, 그러면 소노마, 코스트, 러시안 리버밸리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쪽에서 피노누아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프랑스에서도 와인 산지를 얘기할 때 나주 밴데 나주 무슨 금천면 밴 그렇죠? 네, 뭔가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네, 저 네, 잘 모르지만 뭐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크게 잡은 것보다 점점 들어가면 더, 그렇죠. 그 생산하는 양도 적어지고 규제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프리미엄을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노마 코스트인데 만약에 내가 러시안 리버밸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러시안 리버밸리 하고 피노누아 하고 그 다음에 소노마 하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소노마 코스트, 러시안 리버밸리 이런 것들은 피노누아가 매우 잘 나는 곳.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곳, 오레곤이 엄청 뜨고 있어요. 실은 나파나 소노마는 이미 아까 생산량에서도 보셨겠지만 엄청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프리미엄 와인 산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그곳의 와이너리들은 엄청 비쌌어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오레곤은 노스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평가됐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듯이, 자, 앞으로는 저평가되는 곳은 없어요. 그쪽에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도 그 뭐 로마네 꽁띠 밭 옆에 바로 있으면 그쪽 로마네 꽁띠 와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캘리포니아 오레곤 스테이트도 실은 강수량이 많아서 서늘하겠는데 강수량이 많아서 이쪽에서는 약간 좀 저평가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네, 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레곤 쪽의 와인을 먹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은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에 나파밸리의 느낌을 날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드실 수 있으시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레이블을 보면서 아, 얘가 얼마나 친절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프로듀스 바이, 바틀드 바이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양조장과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병입을 하고 숙성을 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노누아라고 되어 있고, 뭐 위에도 보시면은 윌러멧 밸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윌러멧 밸리라고 하면은 아, 노스코스트에 있는 쪽이구나 이런 거 아시면 되신다고요. 그래서 자, 보시고,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아까 노스코스트에서도 워싱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되게 와인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데일리급을 되게 많이 생산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도 북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레곤처럼 뜨고 있는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 워싱턴 중에서는 여러분 와라와라밸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산맥과 캘리포니아는 산맥과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서늘한 기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되게
드라이한 기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네,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되게 되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 센트럴 코스트 중에서 자, 몬테레이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뭐 얘기했었는데 이태리 얘기 저번에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은 취소하고 자 우리 이태리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막 맛있는 쪽에 얘기를 할 때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전에 막 그 안개가 형성되면 아 그쪽은 되게 밤동안 서늘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몬테레이 지방도 안개로 되게 유명해요. 자, 그러면은 아 밤동안 서늘한 기후를 유지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레드로는 뭐? 불고뉴에 피노누아 그리고 화이트로는 샤르도네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몬테레이는 피노누아와 샤르도네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파에서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방금 저 사드렸어요. 네, 그렇죠. 나파에서는 카베르네 소비뇽.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 북부 쪽에서는 소노마와 나파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몬테레이 쪽 알고 계시면 되시고 산타바바라도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우트 코스트는 모르셔도 되신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와인을 얘기할 때 자 그럼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질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강의는 그만. 아니, 네, 혼자 떠드는 건 그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죄송했던, 네. 자, 컬트 와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 와인 원래 좋아하세요? 와인을 좋아하세요? 알스입니다. 어? 알코올스. 저 술을 전혀 못해요. 아, 정말요? 어머. 그러면은 이 와인들 향만 맡으시는 거예요? 한 입씩만 마셔. 아, 한 입씩만. 오, 좋습니다. 거의 저와 약간 동일한 동족이신데 제가 지금 아까 저도 와인을 정말 물론 술을 다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기분이 매우 업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전에 뭐 프로젝트를 하다가 2시간밖에 잘 못 자가지고 이거 테이스팅 하려고 두 모금 정도 마셨다가 너무 얼굴이 빨개가지고 신나가지고 강의를 해서 제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뭐 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스쳐진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웃음 표시를 하면서 강사분이 취하셨어요.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즐거운 이유가 저도 정말 술을 못 마시는데 제가 와인 회사에 들어왔었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다 네가 이랬어요. 너 술 못 마시잖아. 너 왜 와인 회사에 들어갔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냥 여기 와서 뭐 수입사니까 이게 원래 하던 일이 통역이었거든요. 통역하고 그냥 외국인들 만나고 이러면 되나 보다 했는데 와인을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 와인을 모르시는 한 모금씩만 먹기에 좋은 주류가 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뭔가 알코올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와인을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와인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요즘에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샴페인 너무너무 좋았지만 저는 한 모금을 먹는다고 하면 레드 와인을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자, 왜냐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는 뭐죠? 껍질을 가지고 발효했냐 안 했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과실은 아니겠죠. 귤과 아니 근데 귤도 네 그쵸 껍질에 엄청 그래서 저희 귤 까먹을 때 그 맞아요 귤 피차도 요새는 역시 현명하시. 그쵸, 전 그 용어를 몰라가지고, 그쵸, 귤 피차, 귤 껍질로 만든. 그리고 심지어는 껍질은 벗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막 깨끗하게 먹으려고 예전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 네,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영양분이 그렇게 많대요. 네. 그래서 포도도 마찬가지로 껍질에 여러분 아마 와인을 즐기셔서 이렇게 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와인 즐기시는 분들은 다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다 와인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완전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 계시죠? 항산화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꼭 한 모금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네. 소주는 정말 일본 놈들이 아까 제가 미국도 욕하고 일본도 욕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제일 나쁘긴 하죠. 그렇죠? 와인은 맛있지만 자, 근데 일본 놈들이 만들고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소주랑 그쵸, 고스토, 화투래요. 예, 걔네들이 우리의 정신을 뺏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재밌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꼭 주류를 마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와인을 드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옆으로 새 나가긴 했는데 자, 와인을 못 드셔도 즐길 수 있는 게 술을 못 마셔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셨죠? 네. 아, 근데 자세는 너무 좋으세요. 아, 와인을. 아, 그리고 이미 맛있는 와인을 알고 계셔. 지금 이제 잔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 평소에 미국 와인 즐겨 드시나요? 즐겨 먹진 않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미국 와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 그냥 맛있어. 맞아요. 와, 역시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식을 제가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왜 떡볶이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미국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있으니까. 자, 그럼 왜 맛있을까요? 떡볶이도 잘 못 만들면 맛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건 맛이 없어요. 네, 근데 맛있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왜냐면 잘 만드니까. 자, 그러면 미국 와인 맛있으니까.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미국 와인 잘 만드니까 맛있겠죠. 그쵸? 그래요. 지금 잔을 보면은 다. 네, 그렇죠. 저희가 물론 와인의 1세대였어요. 그런데 대기업을 가지고 와인의 지금 시장에 뛰어들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신세계, 그쵸? 네, 신세계 LMB죠. 그럼 신세계의 정명진의, 그렇죠, 부회장님이 그렇게 와인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 저희 까멜로드가 정명진 와인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그분이 드시고, 아, 이거 가성비 피노누아다, 짱이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물론 저는 그 소믈리에 테이스팅을 좀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왈못이었다가 와인을 마셔보면서 아 너무 저의 그 코나 입맛이 엄청 그 섬세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인에 있어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일반인처럼 처음엔 칠레 와인이 너무 맛있다가 그다음 이태리 와인이 맛있다가 그쵸. 그리고 프랑스 와인은 아직도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왜냐면은 가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에 이 와인? 아니야, 나 그럼 이태리 거 마실래.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딩동댕. 자, 그래서 아까 제가 4번이, 자, 굳이 얘기하면 자, 3번과 4번 중에서 뭐가 맛있냐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금액 대비로 하거나 왜냐면 4번은 아까 말씀드린 3번, 4번 다 프리미엄 와인 엄청 잘 만들거든요. 근데 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금액 대비 따진다면 난 분명히 어떤 와인을 먹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같은 금액을 내고 뭔가 가심비와 가성비 요즘에는 되게 소비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큰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프랑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도 괜찮은 와인은 진짜 맛있는데 그래도 이태리처럼 모든 음식과 이렇게 하기가 그냥 음식 페어링에 있어서 조금 스페인이 포도 품종 때문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 다 아우르기에는 뭔가 이태리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그래서 뭐 소믈리에 테이스팅 1위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피노누아가 소믈리에들이 15명이서 평균적으로 내면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맛있다고 말한 피노누아가 금액 대비해서 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전문가들도 맛있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맛있고 그런데 우리가 약간 마케팅을 못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제가 뭔가 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와인은 진짜 맛있는데, 네, 그래요. 되게 뭔가, 그 다음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컬트 와인을 하다가 지금 엄청 빠지게 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위치적으로도 알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알았고, 자, 그래서, 아, 컬트 와인 얘기한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컬트 와인은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실은 여러분 지금 컬트 와인 하면은 미국 와인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맛있는 와인이라는 게 다 떠요. 왜냐면, 컬트 와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유명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실은 컬트 와인의 단어의 효시는 미국, 그렇죠? 특히나 나파밸리,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의 심판에서 보르도 블렌딩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와인의 우수성을 증명했던 와인들, 그러면서 그쪽 지방에 엄청 와이너리 금액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매우 소량만 생산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자녀가 10명이야.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내가 자녀가 10명인 거하고 1명인 거하고 어때요? 저희 되게 재밌는 비유인데 제 친구 중에 지금 아기가 2살인데 아직 말을 못하고 다 알아먹는데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말 안 하고 옹알옹알 하면서 듣는 건 다 알아들어가지고 여우처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야, 병원에 안 가봐?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면서, 야, 내가, 그래서, 역시, 둘째라고 그렇게 막 하지 마. 그랬죠. 제가 둘째거든요. 근데 아마 그 아이가 첫째였으면 벌써 병원에 갔겠죠. 그쵸?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신경 쓸 게 엄청 많고 넓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애정을 다 쏟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되게 조그맣고 내 정원이 요만한 밭에 나무가 한 개예요. 어린 왕자의 장미처럼 모든 장미가 엄청 많지만 그 장미 하나면 걔는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소량을 생산하면서 되게 프리미엄 와인인 미국 나파밸리에서 나파 쪽에서 나온 와인들이 원래는 컬트 와인이었어요, 용어가. 그런데 지금은 금액 대비 매우 높으면서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면서 그러면서 매우 소량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알로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각 나라에 그냥 지정해주는 거. 그런 와인들을 우리가 컬트 와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컬트 와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와인이고 나파 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보르도 블렌딩. 자, 그럼 여러분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자, 부르고는 아까 레드 품종에서 피노누아가 되게 유명하다고 했죠. 그러면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르도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카베르네 소비뇽이 제일 유명해요. 자, 그런데 보르도에서 나온 와인들이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해서 유명하게 된 게 블렌딩 때문이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카베르네 소비뇽을 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뭐뭐를 섞냐면 메를로, MR이라고 하는 걸 섞고요. 그리고 카베르네 프랑과 그리고 뿌띠베르도인데 뿌띠베르도를 2% 넣고 안 넣고가 있는데 원래는 넣어야지만이 원래 보르도 블렌딩이거든요. 이 네 개가 블렌딩 되어서 맛있게 만든 와인들이 컬트 와인의 효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로버트 몬다비를 얘기했었죠. 근데 로버트 몬다비의 원래 와인 메이커가 어디 출신이게요? 제가 컬트 와인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네, 최초는 백악관에 납품한 보리우 비냐드의 와인 메이커를 로버트 몬다비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오퍼스 1의 원래는 그 효시가 보리우 비냐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컬트 와인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컬트 와인을 얘기할 때 로버트 몬다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버트 몬다비가 먼저 나왔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샤르도네로 엄청 유명해지고 나파 쪽이나 이런 것들로 엄청 유명한 잭슨 패밀리의 제시 잭슨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로버트 몬다비는 지금 존재하나요, 와이너리? 없죠. 판매해버렸죠. 이제 더 이상 가족 경영 하지 않죠. 그렇지만 잭슨 패밀리는 아직도 가족 경영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켄달 잭슨, 카멜로드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프리마카비, 라크레마, 하트포드 이렇게 다 유명한 것들, 왜 맛있는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컬트 와인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너무 비싼 거, 뭐, 시네커난, 콜긴, 한란 에스테이트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실은 이 두 개의 와인들은 2000년도 이후에 나파 쪽에 엄청 비싸게 와이너리를 설립해가지고 만든 와인이에요. 지금 네 번째 와인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와인인데, 팬텀이라는 와인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 말이 모양이 빈티지마다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포도 품종에 따라서 말이 옆을 보고 있거나 앞을 보고 있거나 입쪽을 보고 있거나 근데 그게 레이블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시네커난 같은 경우에도 매 빈티지마다 레이블이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보시면 헌드레드 에이커도 여러분 와인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제이슨 우드 브릿지가 만드는 매우 비싼 와인이고 로버트 파커 2004년이 첫 빈티지인데 지금 로버트 파커의 100점을 무려 17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와인의 종류가 네 종류밖에 아닌데 그거를 매 빈티지마다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와인 천재인지 아시겠죠? 물론 로버트 파커가 점수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네, 맛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포인트를 중요시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잭슨 패밀리는 수작업을 하고 여기 몬테레이 쪽에 있는 지금 카멜로드 피노누아를 먹었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산타바바랑 네, 다 제가 한 번씩 찍고 넘어갔던 그런 곳에서 만든 샤르도네와 그리고 카베르네 소미뇽도 똑같은 샤르도네 1번과 3번이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샤르도네인데도 카베르네 소미뇽 같은 경우에 똑같이 산도가 있었죠. 그런데도 얘는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피노누아를 하지 않고 카베르네 소미뇽을 했어요. 얼마나 테루아를 신경 썼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보리우 비냐드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 최초의 컬트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BV라고 그리고 보리우 비냐드 자체가 보리우가 매우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이 처음에 가서 봤을 때 자, 아름다운 곳에서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와인을 만들었다는 되게 아름다운 그런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전 처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름이 네, 보리우 비냐드라고 해야 될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울리우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영어식으로 네, 그랬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잔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혹시 운전하 오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와인을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렇죠. 와인은 채워야 마시죠. 네,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는 비우는 문화이지만 와인은 어떻습니까? 채우는 문화죠. 그런데 와인이 더 이상 없었나 봐요. 그렇죠? 네. 보시면 지금 그러면 자, 채워져 있는 걸 빼고 자,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와인이 가장 맛있으셨나요? 3번. 3번. 아, 역시. 자, 왜 맛있으셨, 제가 이거 물론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건데, 자, 왜 맛있으셨는지. 그래도 우리가 와인 공부를 좀에는 했으니까, 뭔가 조금. 일단 향도 좋고, 이렇게 탄닌감도 있고, 바디감도 있고, 산도도 있고. 네, 이렇게 밸런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밸런스. 자, 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튀면 안 돼요. 우리가 되게 뭔가 조화를 잘 이루려면 내가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받아들고 저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튀면은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증거인데 3번 같은 경우에 잘 만든 이유가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와인이 맛있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알 수 있죠. 피노누아. 네. 피노누아하고 네. 아, 그러셨어요. 저 왜 맛있었어요? 저희는 부드럽게 사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세게 너무 기복이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최고입니다. 역시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같이 취했어요. 네. 같이 취했어요. 저도 취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아까 이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토스팅을 하시면서 와인을 막 드시면서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같이 연인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연인처럼 이렇게 사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인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똑같이? 예예. 예. 근데
사실은 피노누아가 진짜 맛있어 본 적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힘든 와인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되게 이렇게 그런 그 수확도 그렇고 이게 뭐 피노누아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되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동안의 피노누아는 그냥 뭐 진짜 실키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좋다 이러는데. 맛있다는 느낌은 처음 들었어요. 아, 네. 정말 좋은 얘기 주셨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미국 와인을 얘기할 때 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노누아 포도 품종이거든요. 여러분, 피노누아가 아까 까탈롭다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피노누아를 얘기할 때 까탈로운 여성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까 컬러를 비교했을 때 2번 피노누아가 훨씬 더 선홍빛이었죠. 자, 그럼 2번과 3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포도 껍질을 넣긴 넣는데 그 포도 껍질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카베르네 소비뇽과 피노누아의 차이는 두께가 그렇죠. 얇고 두껍고의 차이예요. 그렇죠. 피노누아는 되게 포도 껍질이 얇은 아이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겨울에 옷을 엄청 두껍게 입은 사람과 겨울에 엄청 얇은 옷 입은 사람과 누가 감기에도 잘 걸리겠어요?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태양도 마찬가지로 되게 우리 꽁꽁 싸매고 있으면 일조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노누아가 까탈로운 이유가 되게 포도 껍질이 얇아서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확량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때루아도 되게 많이 따지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만 잘 나는 줄 알았는데 서늘한 기후에 있는 이 미국에서도 되게 잘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노누아가 되게 유명해졌고 같이 또 서늘한 기후 샤르도네가 같이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캘리포니아 피노누아가 맛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칠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에라주리스에서 되게 프리미엄 피노누아가 나왔는데 그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치만 또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게 피노누아가 맛있는데 저는 9월드보다 6월 네, 신세계와 피노누아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와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와인 제일 맛있으셨어요? 피노가 제일 좋았어요. 왜요? 아,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오레곤 피노누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요거 처음에 아, 사실 제 베프가 몬트레이에서 공부해가지고 아, 친구한테 너 생각하면서 마실 거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처음에 와인은 별로야 했는데 아,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정말 괜찮아서 너 같아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 어머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원래 피노 좋아했는데 이게 약간 처음에보다는 조금 나중에 향도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좋은 와인이거나 맛있는 와인은 잔에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샤르도네 되게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향 맡아보시면 아마 진짜 풍부한 그 제가 화이트 부르고뉴 우리가 말하는 캘리포니아 샤르도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키하면서 바닐라한 향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향수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향이 날 텐데 네 그래요. 그래서 잔에서 더 많이 변화해요. 실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4번이 얘가 또 잔에서 변화가 되는 게 되게 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3번 4번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시종일관 웃으시면서 되게 잘 들어주셔서 저 힘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와인이 가장 맛있었나요? 아, 저 원래 피노누아 좋아하는데 오늘은 요 네 번째 거 요거에 좀 맛있더라고요. 좀 약간 아, 다양한 복합적인 맛이 나서 손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아, 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 강의 말이 잘못됐어. 기초 강의가 아니야.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와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즐기고 계셔. 자, 아까 제가 BV를 얘기하면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는 말씀드렸듯이 포도밭이 끊기지 않았어요. 나머지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자, 그럼 포도가 오래된 수령나무가 되면은 그 포도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게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강수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자 드라이한 기후에 있어서 그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얘가 물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가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 테루아를 모든 그 1층 가서 2층 가서 3층 가서 5층에 있는 모든 테루아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합미에 있어서는 정말 4번의 와인이 가장 많을 건데 지금 아직 좀 안 열리고 더 땅땅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자, 3번은 밸런스가, 4번은 복합미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사람 별로 안 좋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피노누아가 잔에서 변화가 돼서 되게 맛있었다.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되게 그 맛이 다양하게 시간의 지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 와인을 잘 즐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모금씩 마셔보신 저희 분 어떤 게 제일 괜찮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 샤르도네. 그쵸. 이 깔끔함 때문에. 네, 다른 건 너무 강해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렇게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차이를 잘 모르겠고 나한테는 그냥 다 알코올 맛만 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화이트, 샴페인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 얘가 왜 좀 좋은지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해보려고 했으나 근데 여러분이 재밌게 즐겨주셨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2부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너무 재미가 없고 하니까 뭔가 정말 재미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같이 더 쉐어링을 하면서 와인에 대한 뭔가 우리가 같이 더 참여를 하면서 해보자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개편을 해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저 오늘 시간 유익하셨나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즐겨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